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발머리 라인에서 앞머리 레이어드 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앞머리 단발머리 느낌의 층이 없는 느낌의 이런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형태감은 이렇게 시크한 느낌으로 이렇게 잘랐는데 고객님들이 좀 앞머리 느낌을 좀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어떻게 될까? 좀 레이어를 짧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뱅으로 자를까? 아니면 레이어들을 연결해서 자를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앞머리 시스루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단발머리에서 앞머리를 한번 잘못 자르게 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Oh no! 제가 생각했을 때 커트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머리가 무슨 느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스타일이 틀려지잖아요. 어떤 커트는 귀여운 느낌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커트 스타일이 있을 거고 어떤 스타일은 좀 시크하면서도 도시적인 느낌의 형태를 갖고 있는 커트 스타일도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라인에서 한 이 정도 아주 얇게 그냥 딱 내려봤을 때 가르마 느낌, 가마 느낌에서 딱 한 1-2cm 정도 많이 말고요. 느낌을, 형태감을 최대한 숙감 느낌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형태감 좀 나오시면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앞머리 느낌이 레이어드한 느낌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형태감 다시 조금 더 잡고 무게감 먼저 없애고 끝머리 나온 거 앞머리 느낌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도록 질감 처리를 끝선을 질감 처리도 하고 숱도 형태감을 맞춰가면서 치는 편입니다. 앞쪽 라인 이렇게 한 1-2cm 잘랐잖아요. 이 느낌 끝쪽 라인 지금 보시게 되면 끝쪽 라인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떠보세요. 떠보시면 이렇게 울퉁한 부분이 나오시거든요. 이 부위 이걸 다 자르게 되면 앞머리 느낌이 형태감이 없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조금 그 라인만 살짝살짝씩 끝에 라인만 없앤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라인으로 살짝 라인 끝선 끝선 보시고 다시 질감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내셨는데 조금 무거운 느낌이 많이 잡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앞머리가 조금 숱이 많으신 분들 그 라인은 다시 트라이앵글 라인 그대로 자르신 거 있죠? 이 라인 그대로 하신 다음에 각도를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길이 느낌 남겨두시고 윗라인에만 레이어드 이 각도 그대로요. 이렇게 레이어를 한 번 더 주시게 되면 머리가 조금 더 무게감이 많이 빠지는 느낌의 형태가 좀 들 수 있으시고요. 또 형태 이런 식으로 잘라보게 되면 앞머리가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느낌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좀 갈라지는 느낌 이렇게 연출을 하실 때 보면 되게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되게 느낌이 있는 커트가 전 되더라고요. 어떤 느낌으로 좀 뺄 건지 한 1-2cm 잡아보고 질감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이 한 이 정도면 되겠다 살짝 자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넘겨보고 느낌 보고 그 끝선 라인 이렇게 좀 형태감을 주면서 커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형태의 밸런스적인 느낌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일단 봅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어울릴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밸런스 느낌이 좀 시크한 느낌이면 아무래도 앞머리 라인도 시크한 느낌의 앞머리 뱅 스타일을 잡고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귀엽다, 귀여운 형태의 커트다, 그러면 귀여운 느낌의 앞머리를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머리 느낌을 이렇게 시스룩한 느낌의 아주 가벼운 느낌의 앞머리 레이어를 한번 내봤고요. 이런 식으로 단발 느낌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조금 별거 아니겠지만 정말로 가벼운 느낌의 앞머리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고객님이 머리를 넘겼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앞머리 없는 단발 같은 느낌도 연출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저는 손님들한테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상담하고요. 이런 느낌으로 앞머리를 많이도 치고 있습니다.